여기가 너무 좋다. 보통 여기 벽으로 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제가 보니까 저 바깥에 어닝이 비린물을 가려주는 효과도 있는데 햇빛을 안으로 조금 덜 들어오게 해서. 근데 이게 진짜 큰 역할을 해줘. 직사광선이 안으로 들이치지 않겠다. 아, 이게 미치네요. 네. 진짜 이게 무조건 어닝이 있어요. 통창집은 무조건 실내 온도를 좀 보호해주자. 근데 이 집이 주방하고 거실이 한 공간에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TV 놓을 공간을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. 맞아. 아, 거실에 TV 놓을 곳이 없어. 거실에. 아. 우리네 아버지들은 TV를 보아야 자주. 어르신들 아버지 보는 거 좋아하세요. TV. 아, 그럼요. 라디오. 내 생각에는 창이 너무 좋아서 뭔가 여기서 가리는 게 싫을 것 같아.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TV를 항상 켜놓으면 대화가 안 돼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여기 어쩌다 이제 놀러 오실 때는 거실에서 가족끼리 대화하고 두 분이서 오붓하게 TV 보시고 안방에서. 저도 좋은 것 같아요. 두 분 사시기에는 전 주방하고 연결된 게 좋은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일단 아일랜드 식탁입니다, 이게. 지금까지 봤던 아일랜드 식탁이나 네. 다르게 되게 귀여워요. 예. 움직입니다. 아, 이동형이에요? 아, 이동이래요? 성이 움직여요. 이동식. 아, 고정이 안 돼 있는데요? 조금 떠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죠. 아, 그럼 이것을 좀 옮겨서 스탠딩으로 식사하셔도 되겠네요. 저거 그냥 아무 식탁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 아유, 완성이 안 된 거 아니고요? 아니요, 아니요, 완성이 된 거. 마감이 안 된 거 아니에요? 아유, 이동식. 예. 약간 테이블 용도인데 밑에 이렇게 수납을 해놨고. 맞아, 맞아. 이건 정확히 뭐예요? 이거는 프라이팬이나 이런 공간이 위로 쌓아다 보면 하나 뺄 때 밑에서부터 빼야 아, 되니까. 저거 아, 저 요즘 되게 많이 써요. 저 필요해요. 훨씬 수납 많이 할 수 있어요. 네, 뭘 올려놓을 때는 이렇게. 네, 확실히 저도 전문가인데 이런 것들은 주부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높은데 꼭 필요하거든요. 네. 예쁘네, 싱크대가 예쁘네. 유럽 용 같다. 네. 약간 그런 디자인이에요. 이쪽은 뭐죠? 뭐예요? 오, 다행이지. 화장실. 화장실이 여기 있네. 필요하고 문이 나서 다 줘봐. 뒷길로 나갈 수가 있어. 네. 뒷마당, 뒷마당. 마당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다. 야, 정말 스위치 정말 이쁘게 돼 있네. 스위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어? 이거는 여기 이제 방범 시스템. 창이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중요하죠. 개인적으로 달래면 돈 많이 들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아, 그리고 이 집이 좋은 점이 이쪽으로 딱 보면 심플하게 정말. 아, 우선 화장실부터 볼까요? 저기 화장실입니다. 아, 여기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 오, 깔끔하네. 네, 깔끔하게 비데도 옵션으로 잘 비데 들어가요. 네.